정글과 미드를 가지 않았다. 아, 근데 이게 주라인이 복병이 될 수도 있어. 솔직히 앞서 대판이 버스라서 이제 버스 그만 탈 때도 됐거든? 이제 트롤을 만날 때가 된 거지. 나 같은 사람 다섯 명이 모이는 거야. 이형 진짜 맨날 일부러 못한 적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와! 이거 완전 깜짝 깜짝 아, 네, 쌤마우스님 감사합니다. 여기 장 안 여냐고요? 자, 돌아온 사르비 모금 타임입니다. 빨리 모두들 김도한테 전화. 미안해요. 제가 장은 여긴 안 엽니다. 죄송합니다. 바카스 먹어야지. 바카스. 무료 광고 포함. 다음 정류장은 미드. 미드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자 그러면 내가 노래를 그 경고를 한번 할게 니들한테. 그 무슨 경고를 할 거냐면은 맥시멈 4000포인트까지만 배팅을 하세요 라고 말할 거야. 나는 님들이 막 몇만 포인트 잃고 와서 나한테 하소연하면은 나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 일단 권장사항이야. 오케이? 이해했지? 이해했을 거라 믿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알아. 맥스 4000 미드 승패 승패 2분이면 되겠지? 시작. 됐나? 자 어쨌든 제 권장사항은 4000포인트 맥시멈입니다. 여러분이 막 이걸 초과한 포인트를 베팅하고 나서 막 너무 뭐라 그거 하면은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 안 할 거예요. 아예 그냥 혹시라도 본인이 아 이거 뭐 벤 하지? 아 냅두자 그냥 벤 안 하자.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초과하는 그 포인트를 걸었다고 한다면은 말하지 마 그냥. 얘 혼자서 조용히 그냥 안고 있어 그냥. 오케이. 포인트가 삭제가 된다고. 자, 나 어쨌든 제 권장 사항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기도 써놔야겠다 화면에다가. 선생님이 6000포 권장 말하는 순간 25만 따스 없이 바뀌네요. 1인당 최대 4000포인트까지만 배팅하세요. 아니 크크 김도스탑이 포인트를 복사해준다. 난 말했어. 여기서 막 어? 어 형 추억 어딨어 형? 막 이래도 나는 어, 모르쇠로 일관할 거예요. 마참내 강도랜드 오픈. 은 23만 바로 가자. 물론 3연승했으니 패에 박으면 유리하겠지. 오케이. 김동인. 아, 네 일론 머스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스 4000 포인트 배팅 현재 승패 총합 3500만 포인트. 아, 누군가의 추억이 들어온다. 이것은 우육동겜의 추억들이. 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어? 아, 4000 포인트까지만 걸 걸 이래. 이래 봤자 소용 없다는 거야. 메시지 강조 쓰지 말 걸. 그러면 한 30쯤 모였는데 까비. 아, 네 식빵 분량 감사합니다. 제가 김도 승리의 25만 포인트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크크 현실 돈도 몰빵 가지아인데 포인트라고? 지금 이게 배당이 없지?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몇 대 몇인지 어디서 보지 이거?
4,600달러시만으로 장마감. 지금 2대1이야? 아 이거 나는 안 보이냐 이거? 나도 보고 싶은데. 이거 난 어떻게 보냐 이거? 형! 이걸 뭐라 불러야 해? LTK 토토. 야 반반이야 지금? 아, 그런가? 그런가? 4,000포인트 안전 놀이터를 위해 일단 포인트 다 털고 간다. 어쨌든 저는 분명히 경고했고 이제 막 저한테 막 어, 형 왜 그랬어? 형이 일부러 졌어? 어? 형이 일부러 졌어? 이거 승부 조작이야 형 내 추억 형 막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울고 물고 짜도 데스 스트랜딩이 기억이 사라지고 소용없다. 있어 어떤 병원 말에서 봤는데 지들끼리 속이고 속이다가 추억전분 알려먹던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아 난 직스 연운틀이 되게 타고 싶은데. 형 또 일부러 1번 안 누르고 그럴 거 아니지? 요새 직스 연운틀이 안 가요? 루덴의 폭풍 같은 걸 가네. 형 뭐라든 간에 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해줘. 똥개미 추억 남에게 처분하게. 무덴이나 가라고? 액티브는 아니지.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천 포인트만이라며? 4천만 걸렸는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김도 스탑이 돈을 복사해 준다고 크크. 저는 말했어요. 막 님들 막 4천 포인트보다 더 걸었다고 막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형, 나는 일단 뭐 배는 안 하겠지만 일단 넣었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아무 신경 안 쓸 거야 아무 신경 아무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뭐 김도 공인으로 내 포인트를 복사해 준다고 니은 키키의 다 이건 못 참지 사놈 형 일부러 졌어. 내 추억 아, 내 돌돌돌돌 돌돌돌돌님. 한번 믿었는데 내 추억. 아, 네 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이제 터진다. 아, 내 치킨 사주는 사람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총타가 원래 이랬나? 여기서 추억 다 잃으면 총타가 왜 이렇게 갱플 아니냐? 총타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질문은 총 4천 걸려고 했는데 인기스 헷갈려서 2만 포인트 걸었어 좀 보죠. 17만 우리 정부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노이기 때문 그다. 여기 애들 비밀 좀 따라. 소속 터지면 추억을 전부 날려 먹음. 어제 뭘 했지? 당신의 추억 1만 조각도 단기간에 찢겨 동서남북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에이? 추억을 다 잃으면 오히려 좋아. 희망으로 프로님을 떠볼 수 있잖아. 더 포인트 잃으면 기억소멸돼서 다시 빙그랜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좋네. 중폭의 고서 좋다. 중폭의 고서 좋다. 추억이 쌓이면 아침부터 오늘부터 이들이 된다. 좋아.
뭐야 강화. 아 아니 김도랜드 언제 오픈했대? 승리의 건우구 억제? 크크크. 현재 걸린 추억은 환상시 38만 7,500 시간으로 약 44년 뒤의 추억이다. 아 내가 예전에 직스 스킨 써가지고 평타가 차졌었나? 이 평타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기본 스킨 평타라 그런가? 옛날엔 평타가 되게 차졌던 것 같거든. 아보들아 지금껏 보면 모르냐? 리드까지 귀신과 뛰어가라고 정글에서 그만. 성급해! 누가 성급해! 누가! 승원 혹시 옆에 중에 걸었습니까? 저는 경배 폐에 걸었습니다. 눈을 떴다. 일단 타자! 질문은 다음에! 내서 도박을 하지 말란 거구나. 25만 넣었는데 심장 아파. 25만 넣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도님 믿습니다. 설마 아, 3번 연속해서 이기진 않겠지. 4천 포인트까지만 다 걸었잖아.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내 말을 안 들은 사람들 잘못이. 역대한 출구님들께 소식드립니다. 채팅창에 3자 누르면 포인트 준수. 크크크크크크 여기 설마 라인전 보고 판단하는 내 손이 들었지? 완전 안전하거든. 사라진 양피지. 라인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김도희 운영으로 팀 이승리. 최대 4,000 킵? 전 무려 4,010입니다. 이렇게 저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서 안 여는 거야 포인트를. 어? 내가 이래서 안 여는 거라고. 다들 이해하시겠죠? 어? 지옥이 펼쳐진다고. 뭐라고? 최대 4천 걸라는 거였어? 4천 점 남기고 걸라는 건 줄 알았는데? 스포 끝없는 뇌절의 향연으로 빡친 김도 황사모 다수 쓰여. 아군을 향했습니다. 포인트 관심 없음 승근만 하지 말아줘. 여기 소중하면 소액배팅만 하세요. 저는 태고대 기억이 없었지. 이제 터진다. 아까 말했잖아. 김도 선생님 여기는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이나 저 지옥이나. 덮칠 때 주시겠니? 한번 강도랜드를 위한 도전이었네. 아 우리 정글 모함! 성남님이 시키는 대로 4천 포인트를 50번 정도 걸어서 잘했지. 우리 정글 모함! 당신들 지금 우리 현과의 추억으로 도박을 하려는 거야? 난 안 걸려서 별로. 성급해! 누가 성급해! 누가! 이번 팀 듣고 있는 걸 습해 노고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얼른 기자고. 나는 투수들의 감정을 지배한다. 나는 투수들의 감정을 지배한다. 아니 난 분명히 권장 사항을 말했어. 아 여기가 그 포인트 복사된다는지 이 포인트 방이죠. 그렇죠. 25만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거여동 40세 이태기 40세. 재밌는 건 포인트 안 걸었으면 패배만 원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원한다는 거다. 형 미안해. 승리에 걸려고 했는데 무드인 거 보고 패배에 걸었어. 미안. 근데 그거 알아? 이 승패의 향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여긴 브론즈기 때문이지.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지 마. 이것이 도박을 통한 흥분이고 여기는 아무런 예측이 소용 없는 곳이야. 현재 총 부팅액은 4,600만이다. 우리 말을 들었다면 2,300만이어야 한다.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정글문들 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맵버. 리그 X 정글 X는 무슨 뜻이지? 둘 다 망했다는 건가? 눈을 떴다. 난 이번 도박장이 사실상 마지막이 그곳이라는 걸 예측했지. 그래서 올인. 빨. 권장 사항은 권장일 뿐이지 꼭 지킬 필요는 없잖아. 저기 학살 중입니다. 패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패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패리를 당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브론즈 이 쓰레기들. 도화상이 탄다 탄다고. 뭐야 호. 우리난 포인트 배가 눈앞에. 당신들을 제거해. 네? 권장사 형도 우리가 말한 권장 플레이 안 해주잖아. 이유리 은크크. 저놈입니다. 저놈이 최소 4천이라고 바람 넣었습니다. 에서 연차 연차. 뭐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4천 포인트 경고문 의미 없는 게 강원랜드의 과도한 도박 경고문이랑 뭐가 달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님들 원래 권장 사양으로 견돌리면 렉 먹어요. 프록시안 가자. 선거 사양은 권장 사양보다 높게 맞추면서 왜 이건 권장대로 하란 거야? 도탑 방패가 곧 손을 댄다. 야호. 포인트 안 걸고 강 건너 불 구경 중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카카오 99%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특패랑 CS 5개 차이밖에 안 나잖아. 스님 없이 터지는 돈에 10초에 한 번 시급 36만원 갑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올인할 걸 아깝다.
야. 담배에 붙어 있는 과도한 흡연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런가? 우야호. 밀자 일단. 나 텔 있으니까. 1번 대통자분들은 세이. 2번 대통자분들은 세이차. 역차. 엄청날 때도 있어. 날카롭구나. 날카롭구만. 무배네 폭주. 담배에 올인한 내가 승자입니까? 오. 그래서 아이세이. 아씨 와드 좀 박지. 텔 좀 타게. 저번에 선을 1번 미연 물고 왔는데 때 배팅 벌었으면 개꿀잼이었을 텐데 크크크. 나는 얼마 이하로 걸라고 한 다음에 초과한 사람 1등부터 배날 줄 알았는데 그... 우산이란 이 느낌. 나는 히옷을 구워 걸어놨으니 잘 받아가라고 미리는 키스. 이대린 또 왜 저래? 이대린 좀 써봤네. 아크큐 건장탐 2개 다리따 스크. 와 동부님 여전히 주목하시네요. 하지 않는 점점 눈이 좋아요. 평점 패킹 하셨나요? 뭐? 아니 와드가 없어 내내. 부캔가? 오. 제압되었습니다. 부캐 같은데 무빙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아니 무슨 테를 탈 와드도 없어 그냥. 김도와이 추억 17만 4. 요. 나. 나.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들어왔는데 구독이 되었네요.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또 죽었어? 야, 칼사 잘 컸네. 캐 같은데? 브론즈 실력이 아닌데? 말이 안 돼 저거. 아니 너무 잘해. 브론즈 아니야 저거. 와 진폭의 고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를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격인데 대신 바로 봐서 애니멀 낮게 보인물을 주세요. 사랑이 좋대. 형이 너무 높이 올라와서 부채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가자. 야, 봐봐. 저 반응을 보세요. 님들. 킬하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아 원래 브론즈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 느려가지고 뇌에서 명령 내리면 1초 뒤에 스킬 눌러진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돼 저거는. 불쾌하 저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이 게임이 설렌 없이 15분 만에 터지나요? 누구 성대박사? 아 역은 그저 늙어서 느린 거야. 아 크크크크 솔직히 3연승만 해도 스냅버 없지 크크크 역배전 크고 없지. 불타! 휴. 빙도 말도 맞는 게 브론즈에서 누가 스페하냐 공쓰고 카드 뽑기가 안 되는데. 내 말이. 스페할 때부터 좀 상했어. 속보 로빈우도 항복 버튼 삭제. 팀도 마치 매수 버튼 뽑아버린 로빈우드 CEO 마냥 서렌을 하지 않는다. 일단 터져! 질문은 다음에! 국회니까 이번 판은 무승부로 하자. 저기 학살전입니다. 이래리 강도랜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너무 못함. 봐봐 이게 사람이냐? 마지막 변수까지 숙제합니다. 번호 누르는 건 강도 손가락 1번 눌러요. 어? 아니 너무 못해 이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이거? 괴물을 만들었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 이 기억은 경험한 적 없는 기억이 흘러들어와. 괴물을 만들었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빡대가려고 도망쳐! 와 무슨 탑을 괴물을 만들어놨네. 와 이게 뭘이야? 박수홀이야? 이래 사람인가? 저기 미친 날 뛰고 있습니다. 이거 박수홀 팀원이었네? 어쩌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 오지마! 오지마 씨발 오지마. 뭐야 어떻게 잡았지 나? 좋아 2킬 했다. 아 저기 안 죽네. 아니 나는 항상 궁금했어. 왜 포인트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 방송인을 원망할까?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걸 예측한 너희들 잘못이야. 너 이거 어떻게 예측해? 어? 내가 직스 고를 거 예측했어? 아 못했지. 직스 고를 거 예측 못한 니들 잘못이야. 어? 천재지변 같은 거야. 천재지변. 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천재지변이라고. 천재지변을 예측할 순 없어.
나와서 살인으로 내 받을 생각이 힘들다. 인도 원망스럽다. 근데 솔직히 지금 4000포인트 잃어놓고 응? 그러는 거 아니겠지? 니들 다 4000포인트 맥시멈 걸었잖아. 근데 왜 막 어? 막 몇만 포인트 잃은 사람처럼 그 표정은 뭐야 도대체? 어? 그 표정은 뭐야? 어? 억울해? 억울한 거야? 어? 이 사람아! 그럼 여기를 찾아오면 안 되지. 김도님 오늘은 오버워치 안 하시나요? 오늘도 김도님이 용검을 보고 싶어요. 어 이게 뭐야? 아... 예측 결과 패배. 와 집 청소 30분이면 된다. 하늘과 땅의 동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겠다. 뭐야? 충격 속고 그 표정은? 결국 본색 드러내. 당신들이 빡대가리가 4만 포인트 잃은 사람 표정처럼 왜 그렇게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응? 어? 왜 그래? 억울해? 만세. 억울한 거야? 어, 이 기억은 뭐지? 에이 내 4000포인트까지 걸라고 했잖아. 다 4000포인트 걸었잖아.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어? 막 4만포인트 40만포인트 이런 사람처럼 그러면 안되지. 38세나 39세로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 2020년이 40세 이태기입니다. 난 분명히 권장했어요. 난 분명히 예측 제목에도 써놨어. 4000포인트까지만 배팅하라고. 소액으로 즐기란 말이야. 왜 자꾸 때려박아. 잘 먹고 갑니다. 도배하는 사람 중에 옆에 한달린 사람이 있어 정신나간. 누군가 행복하면 누군간 불행해진다고. 그럼 이 게임은 배팅 안 한 내 승리인가? 아 근데 이게 우여 잘 먹고 갑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나만 싸고 우리 편 좀 잘했으면 몰랐거든? 아 근데 이게 다 같이 싼 판이라. 아 지금 내 머릿속에 흘러들어오는 답이 없었어, 기억은 이거. 대체 뭐지? 아니 아 에코 켜져 있었네. 추억이 복사가 된다고. 추억이 복사가 아니, 된다고. 아니 봐봐 얘들아. 추억이 복사가 된다고. 그냥 유감스러운 일이야 이건. 응? 이 전적을 보자. 4000 포인트로 똥겜 한 개분 추억이 들어왔어. 이거 좋은 거지. 정글만 좀 사람이고. 이게 그 단합해서 화장실 한 칸에 네 명이 들어가서 이게 코드코어로 쌌단 말이야. 김도님 며칠 전에 업로드된 항아리 하이라이트 잘 봤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 아 감사합니다. 나만 산 게 아니라고. 역시 주의사항이랑 설명서는 잘 읽어보고 써야 해. 심지어 나는 그나마 CS 열심히 먹었어. 물론 못 먹긴 했지만 솔직히 이건 특패가 좀 어? 킬에 신나가지고 로밍 다니느라 CS 놓친 거고. 저런 뒤에 랜드 붙어 있을 때 예상했어야지. 키키우 김토 렌트. 이게 브론즈의 현실이야. 아 그냥 이번 판 어쩔 수 없었어. 자 열어볼까 한번 또? 자 오늘만 한번 열어봅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해 보세요. 예측. 예측을 어떻게 하지? 와, 68만 되었습니다. 모근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이 예측을 바꿀 수 없나 이거? 됐다 됐다. 아크크 추억이 복사가 된다고. 와, 좋다. 이 페이지니까 딱 이 제출 시간은 2분. 아, 누군가의 추억이 나에게 들어와 버렸. 내가 아닌 것 같아. 자, 예측 관리 써 있죠. 맥스 4000 포인트 배팅.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연과의 추억이 복사가 된다고. 아, 모베나지? 에코 띄고 오니까 에코나 비내야지. 마음대로 해. 되감으면 되니까.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써놨잖아 여기. 1인당 최대 4000 포인트까지만 이사님을 알려 드립니다. 가까운 행바람으로 이동해 주세요. 왜 그 막 다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김도현 말 잘 들어.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 사신만 걸고 싶다. 여기 막 다 잃고 막 형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아저씨 누구야? 나 무서워. 집에 갈래. 이래봤자 나는 님들의 기억을 살려줄 수 없어요. 자, 이번엔 뭐래? 뭐야, 또 데스티니 차일드 하고 있는 거야? 마이아르 반응 어때? 마이아르 반응 간다. 세상을 붙들 준비는 되었나? 아, 네, 계저씨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물을 좀 마셔볼까? 컵이 잘 자네. 아, 4,000원만 걸라고 할 때 포인트 몰빵할걸? 형, 나는 4,000포만 걸었어. 김자. 그리고 한 명이 기억이 안 나. 나는 배팅 안 하지만 배팅판은 좋아한다. 추억 올인하고 다 잃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어이 리사장, 다시 문 열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보증금 가져왔다고? 응?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제 마감 됐나 보네. 2022년 올해도 건강하세요. 야, 전판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배팅이 38%로 줄었어. 누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오픈북을 하려고? 근데 이 화면 보고 막 전적 검색해서 승패 예측하려고 그러잖아. 빨리 배팅을 했어야지. 잘못 눌러서 5만 포인트 패배에 걸었는데 아우, 다른 사람들의 추억. 가자. 형도 배팅 버튼 뽑아버려. 그걸 누른 사람들 잘못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난 4천 포인트까지라고 말했다고. 저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신은 언젠가요? 본인의 책임인 것을. 아, 근데 님들 이번 판은 이겨요. 죄송한데. 희귀 도형 믿었다고. 이 마이아르 반응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적들을 맛있게 요리해 보겠습니다. 직스보단 훨씬 볼만할 거야. 왜냐면은 나 직스 평타 모션이 좀 이상해가지고 전판에 적응이 안 됐어. 아, 네, 제시1452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브랜드는 평타 괜찮으니까 할 만해. 이거 포인트 시장에 공매 도세력들이 끼어든 거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곧 불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곧 불길이다. 이번 판 이길 것 같은데? 어림도 없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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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야지.
바람 넣은 형사도 있다고 본다. 휴방 때 방송 켜서 녹방 돌려 포인트 굴리게. 형사 좋아. 형! 지금 비영리 세 때 내드리는 거? 내가 바로 세상을 정하다. 뭐지? 이 머리털 다 빠진 아저씨는 누구길래 내가 보고 있던 거야? 전 지금 제 머릿속에 흘러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기억들을 음미 중입니다. 뭐지? 얘도 부캐인가? 영혼의 속삭임. 얘도 부캐 같은데? 브론즈의 움직임이 아닌데. 큰일이야. 다음 판시 사라져서 형 방송 어디로 봐야 할지 한참 찾았어. 아, 왜 이렇게 부캐가 많냐, 브론즈.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세요? 대신할 몸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살이자. 랜도 코스프레 잘 봤습니다. 뭐라? 어째서 눈물이? 대체 얼마나 날아간 거야? 한 번만 더 유감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형! 김도형 어제 겐지로 적다고 무신 띄울 때 너무 멋있었어. 고마워. 아 크크 투수놈들의 추억 같은 거 알바 아니라고 리을이응 크크. 좋아, 이럴 때 역배로 간다. 김도팀 대박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신발부터 사자. 거의 김씨 못 이기기만 해봤네. 4년 동안 23만 포인트 다 넣었어. 포인트 엄청 들 쌓여있었나봐. 스티키의 종합 5500만이야. 세상을 불태울 준비가 됐나? 28. 승리를 해야 다든 말든 할 거잖냐. 마이아를 반응이 아니라 마스터의 반응이겠지. 별로 안 잃었어도 난리치는 이유요? 그만큼 신난다는 거지 무야. 그치, 4000포인트밖에 안 걸었는데 막 어? 저렇게 신나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 어?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저씨 이번 판 승리에 걸었으니까 제발 조용히 하세요. 악마의 마법사. 아니 저거부터 가야지. 역! 배를 버려라! 정! 배를 버려라! 처치했습니다. 배팅을 안 한 진정한 나이스입니다. 적장 물리쳤다. 전판에는 히오스 기어, 이번판은 똥싸기 겜 기어 걸었다. 난 손에 없어. 오야호! 3년이 지나가서야 자유가 되었군. 이길 것 같다는 자신 없다. 늘 정글이
면이 있네. 3,000초면 5분 10초 계산으로 이틀밖에 안 된다. 그건 아까 먹은. 아, 우리 정글을 개념이 있어. 형, 이러면 안 되잖아. 빡대가리겠습니다. 그래, 불을 붙여놔야지 W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나도 알아. 까먹지 않았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 적을 처치했습니다. 공도형이 인식되었으면 공도형 직업을 벗었나요? 못 직업을 벗었나요? 뭐야고 후미노 남아에와 기억이 나지 않아요. 4년 추억이 연속 경기올림픽으로 7년 이된 제가 승리자 맞습니까? 근데 참빈적으로 리셋됐다고 하는 애들은 추억 멀쩡하고 웃는 애들이 리셋되더라. 날 가둘 수는 없다 소환사여. 옛날 생각나네요. 마이야드로 이기겠다고 해놓고 군사의 미라클로 우야호! 우야호! 공격을 뺐다. 형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 빨간색이었는데 다 어디 갔어 머리카락. 번지는 들불처럼 비비고 온다. 아, 더그먼데 두 번째 배팅 안 열려서 못 걸었잖아. 포인트 날렸네. 야, 그래도 이 경험치는 받아먹고 가야지. 응?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이 마이야르 반응이 있거든. 어? 없애버려. 트런들 빡. 뚝배기 빡. 당신한테 익숙한 냄새가 나. 후. 아, 근데 나 스윙 전투력 파악했어. 저거 부캐 아니야. 스윙 부캐 아니야. 전투력 파악 완료했어.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아니,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하야. 김도님 엘들린 플레이 잘 봤습니다. 의외로 쉽게 빼시던 대로 스스. 거의 김씨 지금 장난쳐? 안녕하세요. 대차 가차 한거 클립 영상 보고 팔로우 하러 왔습니다. 야, 옆에 있다 소개해라. 여기에 포인트는 없다. 그런 기분이 들어. 아키킬 중량 4천만 포인트 가지라고 아키키키키키. 네 킬 먹었니? 3킬 먹었니? 아이고, 나 진도를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집에 갔다 오겠지? 좋아, 지금이야. 밥 먹고 왔더니 5만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배를 버려라. 버그인가? 배팅 안 망해요. 여러분 안 망해요. 배팅하는 여러분 망해요. 매스 4천만 포인트가 아니었다고? 이판 무효.
5,500만 포인트의 등을 파탄으로 맞은데도 3만 스트리머네. 아 이부터 써야 되네. 와플 났다. 아까 딴 포인트까지 해서 올인했는데 이거 손발이 개간다네. 으야호! 김구형 나 어제 너희 이름은 이라는 일본 영화 보고 왔어. 구형도 볼까? 우후! 뭐지? 생방으로 본 적 없던 기억이 들어옵니다. 대차, 뭐지 이쪽 게임은? 제가 여러분의 기억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역배충들을 물거에 그냥 소탕에 버리겠습니다. 어제 GTA6 기쁠잼이었어. 내일도 스토리 이어서 더러운 역배충들. 집에 가자. 더 배팅률 140%일 수도 있지. 인생 원투데이사냐 스킬. 승리가 역배라고. 아, 네, 신호노인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판 이겼는데? 인생은 한 번. 이거 내가 이제 안 죽어지면 이기겠는데? 와 이제 마이아르 반응 슬슬 아프죠 이제? 응? 이제 슬슬 아플 끼야? 학살 중입니다. 오케이 우리 가붕이 학살 중. 혹시 여기 정배 해 크고 있나? 바로 접니다 제가. 박대가렸습니다. 천년이 지나가서야 자유. 마이아르 반응 아프거든요. 오늘은 햄버거에 밥 안 비벼 먹을 것이. 아 이게 살아있어야 튕기는데 아 이런 너무 빨리 녹네. 형이 말하는 역배충들은 인권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1,200원짜리. 형! 지금 승희가 역배인 거 보고 살짝 빈정 상한 건 아니지? 아니지? 어차피 이길 거니까. 아 추억이. 정배들 간다, 준비됐어? 누구시죠? 김도형 역배에 건 거야. 데스티니 왜 그래 키키해. 이렇게 해도 이기는 걸 보면은 어? 적을 처치.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긴다고. 처치를 잘하고 제발. 도망가 도망가. 이제 슬슬 이제 딸피에 이제 어? 눈 돌아가죠? 딸피에 눈 살살 돌아가.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은 아이 저거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 이 스킬을 던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꺼져 임마. 오 씨발! 김군님과의 처벌을 우리가 부딪힐 수 있어. 럭스 뭐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만 키워.
나를 증오하는 불길이다. 내가 좀 잘 볼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우리 이용이야. 지옥의 열기가 시작된다. 역대 작전 대역분들 정신이 들어. 후. 이거 터지면 진짜 다 미드터지예요. 도사장 나와. 아, 그렇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몸은 다 우리 거. 뭐지? 나 뭘 마신 거야 지금? 이상하네. 묘목? 아, 묘목. 묘목 맞았구나. 이동형 브랜드 트롤인 것 같아 서포신데 서포신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형 신부로 범한을 추가해야는 해서 사별이었다. 그런 거? 번지는 이거 자돌에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여기서 자리를 찾겠다. 미쳤다고 역대하냐. 든든한 전기 예금과 같은 존재하지. 아이씨, 템이 안 나오네 이거. 락스님 막아주세요. 너무 아파요. 조사자님 하스스톤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승리! 와, 기대도 안 했는데 추억이 막 들어온다. 누가 잘했어? 솔직히 든든하게 탑을 밀어준 가랭이 잘한 것 같은데. 이 판무요야? 럭스가 잘했나? 럭스 주자. 김동인 이거 럭스다. 이름은 브랜드니 착했 맞죠? 그렇죠. 아, 좋다. 돌아왔다. 실버 쓰레기들. 김보스탑인 줄 알았더니 이도리움이었어. 실버 쓰레기들.
야, 돌아왔다. 잠깐 장실 좀. 내가 본 적도 없는 랜드 코스프레이 기억이 밀려들어온다. 왓더퍽. 23만이 70만이 되버렸어. 이번 새로운 논스트리머 있나요? 혹시 공개도 하시나요? 당신 누구야? 내 추억이 은희. 왜 그때 기억이 존재하는 거야? 최고야! 안녕하세요. 카카오 PD 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팔만 돌마. 아, 그때는 카카오도 아니야. 다음팟이었어, 다음팟. 아, 네, 삶의 그리움, 죽음의 깨달음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배팅 열어야지. 롤도 체스 기억 거르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마스터 갈 때 기억이 빠져 있어요. 예측 시작. 뭐야 이거? 더 달다 달어 물결표 포인트가 막복사가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정글 승패 시작. 역시 김 사장이야. 마이야르 머신인가? 꿀맛 이구만 잘 먹고 갑니다. 되니까. 왜 패배가 이렇게 많이 치솟지? 아, 감사합니다. 픽 보고 결정한다고? 스커가 김도공부법이 이런 건가? 지식이 계속 들어. 이들이 픽을 보고 결정한다는 게 물론 이제 영향은 끼치겠지만 이 부실의 이런 승패를 예측한다는 게 감히 안 돼. 내 추억. 그건 인간의 오만이 아닐까? 내 머릿속에서 나가는 거야. 신의 섭리를 예측할 수 있어, 네가? 안 보고 온다. 나의 추억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 이 확률을 도대체. 아, 난 분명히 썼어. 거기 가서 다시 나.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니들이 뭐 가산을 탕진하든 말든 나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할 거야. 그냥 실버분들 어서 도망쳐. 4천 포인트까지만 걸라고. 아, 자 무슨 정글을 해볼까? 최고야! 어? 이 선율은 도대체 뭐야? 우주가 내게 노래하고 있어! 몰라. 와, 버그 때문에 배팅 못했는데? 아, 좋다! 최고야! 감사합니다. 아, 비에고면 괜찮지? 그럼 오늘은 점프킹 엔딩 볼 거지? 빨리 타이머. 뭐지? 뭐라라? 아니 그러니까 이 부실의 승패를 예측한다는 거는 아까 들어왔던 똥겜 한 개분 추억이 사라졌어. 이거 좋은 거지? 인간의 오만이야 이건. 짐도 스탑 사놓고 어깨 걸고 홀딩하라고. 모든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반반이야. 야, 승에 좀 더 걸어봐. 절더라, 이게 금발 태닝 조합로인 거지? 응? 감사합니다. 어? 내 기억샷은 어디 갔어? 마감 됐네. 아, 근데 상대가 좀 이제 이번만 더 예측하면 복구 가능할 것 같아 형.
저 돼지 새끼들 저 어떡하냐 저거. 야 이거 들어와서 그냥 돌리고 비비면 그냥 다 녹을 수도 있겠는데? 김도님 지하 임모탈 불지옥 난이도 클리어 잘 봤습니다. 잘하시네요. 뭐 탈론삼이라 그냥 한타 때 흩날리는 거 아니야? 아 될까? 아 용검이 이선을한 감각 무심 김도로 돌아갈 때다. 형구같이 개많은 루시오 방송하면 진짜 개재밌을 듯 크크크. 저번에 방송하셨던 디아3 항아리 멸망전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수 가능해진다면 이 채널이 68가채 때가 언제지? 내가 디아3 그 미확인 깠을 때가 언제냐. 진짜 오래됐네. 이 기억 음악에 탈인가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우선 합정권 아우로라 레전드 키키키키키는 거대 루시우 하던 키튼 아저씨는 무슨 방송에 뭐 주식 방송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크 미니언 생성까지 세트.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나는 쓰레쉬 말 들으면 이길 듯 하고 정글만 남았다는 게 배가 아파. 뭐야 쓰레쉬가 어떤 녀석인데? 저럭스만한. 아크크크크 비고 고르는 순간 정배에 걸어버렸습니다. 뭐지? 이 녀석 쓰레쉬를 한 적이 없는 캐릭인데? 뭐지? 부캐인가? 어? 모르기 찬스 없나요? 그런가? 어, 부캐야? 김도님 어제 라이드 2 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주짓수 배워보려고요. 쓰레쉬님이 캐리해 주실 듯. 부실의 싸움은 모킹까지 보고 쓰거는 모든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 아니면 도박이 그칠지 모르겠다니 우리는 하는 게 맞아. 좋아. 뭐야 지금 시작했어. 방 열린 거야? 아, 내 메롱신상. 아, 오늘만 좀 열어보긴 했어. 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한 평을 믿어보신 좀 더 보여줄까지? 어? 믿어줘 믿어줘? 그런가? 감사합니다. First blood. 오. 평환가 방송 때 기억나? 그때 상대 미드는 뭐 했는데? 왜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은 루시오가 인기 탑에서 가서 신으로 하잖아. 밥 먹고 오니까 37 개월이 예순 개월이 됐어. 그런가? 좋아. 저 세트를 해치워 주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는 이 형이 나보다 잘한다는 걸 생각해서 안 되겠어. 쫙! 김도님 오늘은 디아상 언제 하시나요? 역도 이상해. 아 오른 잘하네. 응? 시작에 불과. 내 머릿속의 지옥에 다중도 주연으로 리메이크 실시간 상영 중. 오케이. 어차피 추억을 한쪽이 물건 받는 거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사랑이란 어찌 이리 작고도 미안합니다. 느낌 있었는데.
야, 쓰레쉬의 저 과감한 플래시. 그냥 터졌는데 게임이? 이기던지 너 추억의 총량은 유지되니 상관없어요. 확실히 저 쓰레쉬는 잘하는 애인가 봐. 야, 정배들 정신이 들어? 우야호! 누구세요? 나 패키야 몰라? 기억나지 않아? 이번엔 선모랑으로 가볼까? 이번엔 신발을 가고 선모랑으로 가보자. 수수료 있어서 수수료 먹는 돈만 이기고 자퇴해야 제대로 된 도박판인데. 정말 완벽하게 터졌어 게임이.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와 뭐야 이거? 이게 실버의 플레이? 무슨 부로 하지 않을래? 이해할 수 없는 걸? 와 다행이다. 이나가 참은 내 자신한테 칭찬해야지. 다크 여기 있지? 이건 내가 가져간다. 어차피 모르고 게임하는데 시스템 잡으면 강한 게 당연한 걸 모르네. 그 저 위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 와드를 봐왔겠다. 안 되시고 위신하고 피거품으로 늑대 옆에 있던 그분 맞나요? 무야호. 아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 나는 무적이다. 그런가?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오래전 왕관을 잃고 유일한 사람마저 빼앗기고. 자크가 어이 정배! 이젠 정배가 어디라고 생각하지? 오늘은 달라. 어제 내가 아니야. 티어 편안으로 죽어줘요 빌. 근도는 지금까지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뭐야? 어이 신입 잘 봐둬라. 이것이 LTK다. 아직 패배 각은 살아 있다. 아무런 짓이다. 과제가 시르님 천원 감사합니다. 비참하게 길에서 보던 사람들 눈에서 화들짝 앉아서. 아니 와드를 박았니? 박은 거 같은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뭐야 자크 이렇게 잘해. 이 보자. 내가 모란검이 나오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1850원. 되게 비싼 아이템이었구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의 걸맞은 공포를 이 세상에 안겨주지.
파멸적인 무승부 신청했던 사람인데요. 무승부 취소되나요? 아버지 알더라고. 아 이런. 야 다크 건더기에 테를 써가지고 무적을 만드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세상에 있어 느껴진다고. 그녀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 그래. 옆배들 가풀고 보다가 허리 뽀뽀해지죠. 김도님 균형을 맞추시려는 건가요? 노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저거 팔아지서 반납했더니 우리 생원이 웃기녀였네. 새끼들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겠는데? 어? 심상치 않은데? 어? 지겠는데? 심상치 않은데? 어? 끝낼 순 없. 심상치 않은데? 아직은 안 돼. 아 근데 도배하지 마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들을 위해 소개한다. 이분은 김도희씨다. 똥겜이라면 파족을. 지겠는데? 아 뭐해? 아 이거 이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어. 자꾸 W를 추천해 주는 거야. 아 역대 항상 같은데 불구경해야지. 데미지밖에 안 늘어나는데. 내가 뿜어내는 검은 안개는 마치 파도같이 썰물일 때도 있지만. 이쪽 티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동배든 역배든 예상 불가. 그런 거? 팀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골사판패가 사라집니다. 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나 도박 잘해 왜냐고. 도박을 안 하니까 토토를 안 한 나의 승리네. 사실 초반에는 이거 정리하고 싶었고 이건 정리에 풀렸습니다. 후! 이거 라인별 2승하기가 아니라 잘하는 팀 5번 만나기 아닌가요? 파괴되었습니다. 한 번 더 봐봐. 나처럼 한 번 따고 구경하면 그런 거?
이번 주말놀은 평화로웠네요. 대단한데? 319 이득고는 와중에 다른 곳 이득 못 본다니 티티해. 특정 범죄가 중처벌 법률 제5조 집행 운전자를 폭행 시 최대 5년 징역 및 적이 미친할 때도 성대 AP 헤비메스 좋다. 이 세상을 부수고 미션을 성공하셨습니다. 바라는 팀 만나서 5번 버스 타기. 그녀만 남길 거다. 뭘 못 잡나. 적이 되었습니다. 아군이 탈했습니다. 아 이걸 못 잡네. 자크 문제인데? 원딜하는 걸 보고 패배를 인정했다. 카비나 빌차. 좋아, 외치고. 마실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좋아, 가볼까? 광희의 검. 탱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신화. 정글이 잘해야 게임이 잘 풀려. 실제로 한 말. 아니지 아니지. 선열 가야지. 선열 좋다. 예! 뭐가 잘 안 되니? 머지않아 이 길고천이 한번 먹고. 뭐지? 아 다음 판은 자크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좋아. 듀오를 원하시는 건가요? 듣고 있는가? 편한 정배의 외침. 다시 추억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아 진짜. 내 힘이 세상을 덮쳐. 아군입니다. 내 삶이었어. 나는 그녀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는 탄생한 것.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게임 중에 긴말을 거는 자 김도아의 교호영을 받을지어다.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어이 깜빡이 정신이 없어. 나의 안목과 함께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김도민과 함께 토량을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자크가 너무 잘해. 너무 압도적이야. 아, 역사네. 오케이. 아, 까비. 갔다. 빨리 끝내. 지금 저쪽 상황 보니까 빨리 끝내고 누구냐만 하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 이거 내 기억이 아닌데. 해봐. 믿기진 않지만 이 게임 시작 후 5분까지 1대7로 김도가 이기고 있었다. 아 까비. 어제 탈모냥이 보고 첫 구독해봅니다. 어라 내 기억 어디 갔지. 빨리 오라고.